그래서 우리 고객님 말씀이 전문가 용어로 수세미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커트로 정리를 한 다음에 힙파에 있는 C 라인에 있는 CA 폼제를 가지고 드라이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 드라이펌을 선택했습니다. 가지고요. 예, 잭을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롱,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컬감이 균일하게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아마 인스타월 펌이나 직폼 하실 때 연예인 펌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더 아마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초씩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운펌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흰머리 때문에 염색도 하실 거고 해서 제가 직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투블럭으로 커트를 해서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직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 아이롱펌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펌인데요. 직 아이롱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힙파에 아이롱 17mm입니다. 17mm를 가지고 네, 지금 집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CA를 도포하신 다음에 자, 수분을 이렇게 한번 살짝 건조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딱 찍으시면 17mm예요. 집 아이롱이 17mm를 갖다가 똑같이 예, 빗에 딱 이렇게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수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가이롱 펌을 남자 고객님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네, 고객님들 빨리 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루즈하면서 괜찮아요. 볼륨감. 그러니까 너무 꼬글거리는 거 싫어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조금 퍼머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요걸로 이렇게 지가이롱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자, 17mm입니다. 자, 17mm를 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한번 날려주세요. 자, 끝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빛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 조금 여서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좀 날아갈 정도로 조금 기다렸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시고요.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히카의 지가이롱기 17mm로 지금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연합펌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드라이펌, 그러니까 남자들 펌에 있어서는 네, 가장 적합한 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펌, 그러니까 웨이브가 강한 것도 싫고 그렇다고 너무 없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직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한번 조금만 더 날릴까요? 이 상태에서 딱 집어넣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그 다음에 네, 하시면 끝이 다 온데. 와, 그죠? 윤기가 쫙 나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이렇게 펼쳤다 커피면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딱 찝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첫 뜸이 아니고 모발 속에 이 머리에 수분이 조금 날아간 상태에서 하셔야 끝이 이렇게 뚜두두둑 하고 잘 올라와요. 원장님이 강제로 돌리는 것보다 약간 네,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남자 고객님들은 이 사이드가 이렇게 웨이브가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볼륨만 살짝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피카의 지가이롱 펌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조금 수분이 더 있다면 한번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딱 잡으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수분이 날아갈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와인딩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남자 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됐죠? 네, 이렇게 하고 또 이쪽 파트가 여기도 조금밖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투블럭 하시면서 할 때는 굳이 이게 웨이브가 아니라 약간의 볼륨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피카의 지가이롱기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한번 조금만 더, 한번 더 날릴까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빨라요. 그 펌이 일반 펌을 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딱 빗을 아이롱에 조금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 아이롱입니다. 피카의 전용 직 아이롱 17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의 고객님들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사이드가 꼬글거리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직 아이롱을 이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기다리셨다가 그냥 와인딩. 꼬불한 게 아니라 그냥 살짝씩만 볼륨을 주시면 돼요.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 오늘 다운펌을 하러 오셨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씩 볼륨 주는 거를 원하십니다. 다 와인딩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중화 들어갈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과수 중화 5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올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남자펌으로서는 직 아이롱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